누구 제사과? 아버지 제사과. 아, 이 동네 제사가 오늘 같은 날은 많은 말이지? 네, 여러 군데입니다. 어제 누군데 오늘 누군데 우리 동네? 예, 어제. 어떤 같은 날 죽었어가? 예, 예. 참 그렇게 성지 주게 하면 계속 해. 성재 육춘 성재. 육춘 형제가 하루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여기 사냥하고 청소하고 같은 날 제사하는 데가 굉장히 많겠네. 예, 많을 겁주게. 그냥 동생 아들이 이 제사를 차리는 겁주게. 양재 돌아가신 분 예, 아들이 된 겁주게. 양 우리 제주도 말로 양재로. 그냥 고인의 조카 아들지. 그러면 그냥 아기로만 들으셨겠다. 예, 돌아가신 예, 예. 이렇게 보지도 나기 않은... 전에 돌아간 채.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사삼째 돌아가신 분인데. 한입으로 생각하면 좀 애석하기도 하고 그 어른들이 살아있으면은 지금쯤 이제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는 시기인데 안타깝죠. 한경면의 중산간에 위치한 한경면 청수리와 사냥리. 4.3 당시 한 마을이었던 청수리와 사냥리는 청수리가 1구, 사냥리가 2구로 나뉘어져 있었다. 현재 제주도 의회에 신고된 피해자 수는 94명. 다른 마을과 달리 대부분 소개 직전보다 소개 후에 피해가 많다. 뿐만 아니라 토벌대에 의한 피해보다 경찰에 의한 피해가 많은 점이 특징이다. 이 마을의 사건은 청수 2구 사냥리에서 먼저 일어났다. 50 선거가 무산되고 20일가량이 지났을 무렵 48년 5월 30일 마을 주민 두 사람이 총살된 것이다. 그래 우리는 그 당시에다가 이 군인도 무섭고 순경도 무섭고 폭도도 무섭고 무조건 왔다면은 이 얼음이 새신나긴데 새신나게 해양해요 사람이. 그뒤 가면 산다는 아주 그 관념이 있었는지. 그때 언제 맞지? 그저 누구든 죽고 사람들. 그것은 4월달. 음력으로 4월달이죠. 네. 네. 5월쯤이 된 4월 20호른데 제사가. 그때가 제일 사람 죽기는 시작. 원희가 올 때 제사니까. 아, 그때 돌아가신 박도화 씨입니까? 네. 박도화 씨하고 김창건 씨. 네. 네. 오늘 아저 4월 20호른날 제사가. 동네 사람들이 건져줬죠, 시체는. 밤에 산에서 내려오면은 쌀 안 들면 두드러 몽둥이로 가려보고 집 불 붙여보고 하면 와서 어떨 말일까. 낮에는 경찰들 내려와가지고는 또 이제 모형하면 이제 꼭 계란 양쪽이 많이 무서운 거지 이게. 살기 위해서 이 산에 그 폭도들 오고도 협조를 한 거고 또 낮에는 또 경찰하고 같이 이제 뭐하고 그런 것이 이제는 그게 이 그 나쁜 놈이 아마도 고자질을 했던 모양이라 아마씨. 누구누구는 경찰에 끌려가니까 적극 가담자다. 저건 빨갱이다. 그러니까 그 명단에 오르니까는 이제 고자에서 다 내려와라. 이 사람들. 내려가니까 누구 그쪽 총살할 줄 알면 누가 내려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지. 5월 30일 첫 번째 사건 이후 사태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다. 밤에는 무장대의 협조 요구에 시달렸고 날이 밝으면 토벌대의 행패가 이어졌다. 그러던 48년 음력 10월 21일 토벌대는 청수 2구 사냥리에 소개령을 내렸다. 10월 20호를 날 소개해서에 저 청수에 한 마을 이 다음 마을 청수로 소개 가라 하는 청수에 소개 가서에 소개 가서 거기서 한 9일쯤 사는 또 고산으로 내려가라 해서 예. 또 고산 내려가는 이젠 청수서 이젠 사람을 또 아타게 된 이 마을도 다 그때에 불붙어 불고 청순 마을도 우리가 청수 재근을 갔는데 고산들에 내려가 보면 그때 청순 마을을 다 불붙어. 고산 내려가는 당시에 저는 학교 마당에 안 가보고 예. 친족 집 신한 친족 집이 그때 아들이 난이 한 3개월쯤밖에 안 되니까 학교 마당에 가지 말고 저 집으로 그냥 오래 하고 우리 주인은 그 학교 마당에 가서 예 학교 마당에 갔다가 또 이젠 짐을 강 가져오라 하는 청순 마을 짐을 가져러 가서 만시
짐을 가지러 갔는데 안 와예. 한 번 가져가고 두 번째는 오질 아니에요. 거의 하는 해다가 근데 좀 시절도 잘 되고 해서 곡식들이 잘 됐어요. 조도 잘 되고 고구마도 잘 들고 있는데 한참 그 이 거리 밭인데 그 고구마를 캐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그때는 이 불악의 하인을 부렸지 않습니까? 소사라고 해서 그 육지서 온 분이 좀 그 동네 신바람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니면서 거리를 돌면서 예, 고구마 캐서 뭐 하겠어? 웬 말이냐니까 내일은 다 청소로 소개를 가야 되는데 곡식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네는 겁이 나가지고 이게 웬 말이냐 이래서 그 작업을 중단하면서 눈물을 짰는데 우리는 소가이가 뭔지 분수도 모르고 국민학교 그 시절이니까 그러자 하필 그것이 음력으로 10월 20하루 날은 청소로 가라 해서 이제 우리는 그 인력이 모자라니까 청소까지도 못 가서 이웃부락 수룡동 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거기서 하룻밤 자다 보니까 밤에는 그 산 폭도들이 와가지고 동네다가 막 집을 불질렀어요. 온 천지 하늘이 다 불꽃이고 좀 야단이 나서 좀 부모님은 들어 눈물 짜면서 울기만 하고 나는 좀 이게 웬일인가 그 걱정만 됐죠. 그러다가 또 이튿날은 청소로 갔는데 청소 가서 한 15일간 주인을 모시고 살다 보니 양력은 확실히 날짜 모르겠지만 음력 동지들 초여세 날 되니까 이제 고산으로 가야 된다 해서 고산으로 소개를 하는데 등에다가 뭐 곡식들 지면서 또 소에다가 싣고 또 구루마에 있는 사람은 구루마에 운반하고 오면서 고산을 가는데 고산을 가니까 젊은 사람들 산간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전부 이 학교로 국민학교로 집합하라 해서 고산 국민학교에서 이제 집합을 하는데 순경들이 꽉 그 교실 안에 이 소개민들을 가다 놓고 호명을 하는 게요. 누구시 누구시 부르면은 예, 교실이 구석이 네 구석이니까 이름을 딱 예, 예를 들어서 나를 박상희에서 부르면은 저 구석에서 손가락질하면 그 구석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예, 여기 있으면 있습니다 하고 없으면 여기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달라고 설명을 해요 순경이. 그래서 네 구석 예, 사람 이름을 하나 딱 불러가지고 그 구석하면 없습니다 하고 저 구석하면 없습니다 하고 네 구석 다 거느려도 예, 없습니다 해서 하면은 다음 통과해서 다음 사람을 또 호명하고 그러다가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불러가요. 불러가서 뒷날을 보면 죽이는지 말하는지 없거든요 소식이. 그것이 이 근래 와서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문이 저기 있잖아요. 저 교문이 바로 이 학교 이 바로 중간 앞에 일로 우린 출입했어요. 아마 요 남들이 그제 나무들이니까. 그 당시에 내려왔을 때 어땠을까? 그래서 부르마로 이 짐 온갖 짐을 다 실어가지고 일로 쭉 하게 와서 이 문난들이만 들이치라면 문난에 오면은 순경들이 전부 그 사람 검사, 짐 검사를 다 했죠 그때. 그래서 뭐 이상이 없으면은 예, 아는 데 있는 사람은 주인을 모셔가지고 예, 짐을 보관하는데 아는 데 오자마자 찾지 못한 사람은 학교 마당에 그 자리에 짐을 부려가지고 덤쳐두고 날이 어두우니까 밤에는 교실로 다 들어오래서 저 교실 안으로 다 모여가가지고 우리 있는 밤에 한 사람은 그 본인이 있었는데 이덕하라는 사람을 딱 호명하니까 예, 우리 아진 구석에서 그 구석하니까 없습니다 해놓으니 이제 나는 아버지 허리띠 예, 잘끈 심어가지고 앉았는데 우리 오촌이라 이제 그 어른은 다 돌아갔지만은 새 어른이 다 고능기 막은 영감들인데 뭐라 하는 걸 몰라가지고 일어설까 말까 일어설까 말까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해가니까 순경들은 이상해서 너희들 다 나와
왜 그러느냐니까 무슨 말인 줄 몰라가지고 그랬습니다니까 예, 녹가로 나오라고 해서 이제 말하자 복도 복도 가서 그 야구방망이로 패는데 거짓말했다고 그러자 그 이덕하는 사람은 이젠 죽을판 살판이니까 그 사람도 아질까 설까 하면서 해가니까 넌 누구냐니까 이덕합니다니 그때 잡아갔어요. 우리 형님네 육촌 형제는 그 이튿날 밤에 가니까 무조건 그 6일 날은 이름을 안 불렀는데 7일 밤은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 형님네 육촌 형제 두 분을. 그래서 일어서서 나가니까 그제 심어다가 죽여버린 것이 그게 동기죠. 48년 음력 11월 6일과 7일 산양에서 청수를 거쳐 고산으로 소개한 마을 사람들. 그들은 고산으로 내려오자마자 초등학교에 집결한 후 이틀에 걸쳐 20여 명가량이 이유도 모른 채 총살당한다. 이 즈음의 제사가 바로 이들의 제사인 것이다. 내려오라 그러니까는 뭐 무조건 뭐 모르는 거지. 그냥 국민학교로 모이라 하니까는 젊은 사람들 그 학교로 모여버린 거지 마씨. 그 다음에는 그 밤이니까 어떻게 뭐 그대로 그 지금 젊은 청년들은 다 이렇게 나쁜 짓을 허염담한 허연 그 뒤 그날 저녁 밤에 그저 헝그뜨로 불러내어서 이래 나오라 나오라 젊은 청년들은 우린 여자 있는 교실 있고 남자 있는 교실이시는 그저 나오라 나오라 하는 민민나가는 뭐 저 사냥 부락도 우리가 같은 부락이 주게 난 이 부락이고 저 부락이고 청년들이 다 이래 나오라 하는 뭐 다 나가는 뭐 어떻게 서있는지 한양 정도는 그것이 며칠 날이라는 동지들 초살날 고산들을 시켰는데 그 전에 한번 사냥서 소거라 해서 청수 가는 사람 있고 사냥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어놨고 걔는 청수관 조금 있으니까 그 고산들의 소거 시키라고 그래서 이제 고산들에 가니까 그 가는 날 그 고산에서는 그 목 지켜지 않으니까 이제 그 성땀 다 가지고 그때 지켜는데 저 학교 운동장들이 전부 집합하니 그디 가니까 이름 호명하면서 나가니까 무조건 동겨놓고 이제 그날 저녁은 거기서 잠대우면 얼어 세웠단 며칠 나 심해 그 사람들이 간 다 총살 시켜버렸어. 아이고 참 그때 시절엔 사라질 것 답자냐는데 이거 사람 참 죽지 않으면 어떤 참 근데 그런 어떻게 돌아가셨지 그때가? 뭐 그때도 친척들 산에 갔다니 그 한쪽 회정에 그네 경연 그자 어디 할머니 얘기는 마찬가지 언제? 이제 우리 아버지 제사가 내리우다 내일 내리면 언제고 음력으로 그때 내일 제사가 제일 화맛이 그때 우리도 친척들 예 산에 올랐더니 우리 아버지네 친척들 산에 올랐더니 아무것도 우리 아버지는 진짜 고정이 나지 마시 마을에서도 인정이 마시 그것인데 친척이 산에 가버렸더니 그 한쪽 힘째니 그는 이제 차에 타더니 차에 탄 고산에 갔 고산 속가에 갔다 고산서 또 제주시로 그 재판 받으래 그때는 재판이 납니다 재판 받으래 가다니 차에서 한 사람이 뛰어내리지 마시 살던 산디 죽던 산디 뛰어내리면은 너네들 시간 가다 그네 다 이제 뛰어내린 데는 뭐 다 내리려니 어디 눈두렁에서 다 내리려니 그 차에 시간 가던 사람이 다 그때 못 살지 그때 죽었구나 예, 그때 돌아가셨죠 마치 우린 뭐 어머니네한테 들은 말이 죽게 우리 사이에 뱃속에 있어본 때는 알 그러면 음력으로 한 11월 내일 제사보다 내일 11월 음력으로 11월 예, 음력으로 예. 며칠 초엿새 음력으로 엿새 초엿새 11월 초엿새 예. 내일 제사가 예. 잘 몇 군데 됩니까 제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네도 한 대여섯 군데 될 거다 이 동네 청수만도 그럼 그때 다 사삼 때 돌아가신 분들 제사 여기요. 그날에 돌아간 분들은 다 뭐 그날로 제사하는 것뿐이야. 우린 예,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예, 사진도 그 시절에는 없어마시게 이제 같은 뭐 친구들한테라도 그냥 사진이라도 찍고 뭐 하는데 예. 사진이라도 찍은 이식하부대 그냥 가만 수수해도 예, 찍은 게 없어마시게 이제 뭐 아버지 얼굴을 전혀 몰라마시 우리는. 그 얘기를 이제
어머님한테 들었을 때 기가 막히셨을 것 같은데. 아이고야, 얼마나 이제 아버지라고 허영은에 한 분만 영 그저 얼굴만 쳐다봐 싶냐. 원이 어섬직하다. 그 사진만이라도 있으면 예 원이 어섬직해 마시. 너무나 억울해. 고를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 도벌대의 명령에 따라 속에 내려온 마을 사람들. 하지만 소계령은 처참한 학살의 신호탄이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장대 혐의자라며 총살자 명단을 만든 도벌대는 젊은 남자들을 마구잡이로 죽였다. 고산 초등학교 인근 밭은 피바다를 이뤘다. 소가에 내려갈 때 일로 낙천으로 해가지고 저 용수 한운이 내려가서 그 저 지금 것 때문에 회관 공회당 거기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나 밑에 여동생 둘 있는데 나는 그때가 되면 저거 저 조보리 하면 영 푸꾸는 거 그게 등에 지고 피난 가는 시집주게 소가에 갈 때 등에 지고 한운이 가니까 그 저 회관에서 거기서 수습해 가지고 아버지 거기서 거기서부터 그 순경들한테 끌려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아버지는 순경들한테 끌려가가지고 하고 하니까 우리는 지세에 가서 어머니가 계속 밥해가지고 점심 식사해가지고 고산 가서 면회 계속 가서 하면서 하다가 며칠이면 살아나온다 며칠이면 살아나온다고 하다가 안 살아나와가지고 고산서 한 며칠간 있다가 한림 넘어가니까 한림은 어머니가 그 다음은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모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식사도 못 저 지서에 못 가져가고 넘어가니까 딱 두무에서 저래 넘어가지 못하니까 언제 죽은 처리도 모르고 하여튼 10년인가 한 5년인가 나중에 시체를 찾아와서 마시 고산서 거기로 넘어가는 건 며칠 날 죽은 처리도 모르고 짐작으로 제사는 저 동짓달 음력으로 17일 날 제사하는 것 주위에 김문영이 두무지사장 거기서가 지금 지사가 죽은 사람들이 많고 몇몇 사람 죽여있거든 고산 지사장은 현처목이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분도 무슨 관계가 있을까? 현처목이가 고산 지사장으로 있으면서 이것이 자꾸 이 연락들을 제일 뭐냐요. 그러나 이 서부 관계는 손초목이하고 김문영이하고 두무점 지사하고 고산 지사에서 지금 모든 것이 다 몇몇 사람들 많이 죽였어. 근데 어떤 게 두무로 간 거다, 수가. 문영 씨가 김문영이 지사장이거든, 형사인데. 야, 뭐지? 저 가면 죽여라.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상가서를 많이 죽여본 사람이야. 자기 동생을 죽였다 해서. 그러나 동생은 자기 어떤 죄인지 우리가 모르거든. 이 사람이 저진가 조선가 그쪽 사람 아닐까? 조수. 조수 김문영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말자에 짝해서 지금 해본 거야. 그러니까 현재는 그때 김문정이라는 사람이 드문 지상 현대 그전에는 뭐 순경대에서 같이 그냥 같이 여는 거 봤는데 아주 악덕히 놀아온 바람에 이 삼사기는 싹 없어졌어. 당시 고산은 물론 인근 지역인 두모와 조수, 신도, 무릉리로 소개간 마을의 젊은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희생당했다. 그 동네 사람이 산폭도로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이젠 그 올라갔던 또 고산에서 우리 속가에 간 이제 속에 내려가서 그 순경들이라 어느 날 한 산에 폭도를 잡으려 그러려고 해서 다 올라왔어. 산에 올라가니까 또 고향 사람이 그 폭도로 간 사람을 잡혀가서 고산을. 잡혀가니까 너네 친구를 누구누구 말을 다 이제 같이 댕기는 사람을 말을 하라 하니까 다 말을 한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우리 오빠 되신 분은 아니 죽었다고 허연 그 호명이 안 올라가시니까 이 사람 또 이제 심호라 해서
이제 그 나가서 그 근무 입출을 다 세웠지 성둘러 가지고 이제 복도나 오지 오는 걸 이제 잘 살펴라고 인 이제 그 근무를 나간 사람을 심어다가 고산 그 논밭에 심어다 놓고 막 죽여버렸었기에 순경놈들이 총으로 쏘니까 바르게 안 맞아서 하도 원통하고 억울하더니 죽는 일이 억울하더니 울어가니까 막 쏴도 총이 잘라야 맞았니 옆으로 총을 맞으니까 옆관리로 피가 달달 쏟아지면 그냥 죽은 채로 그냥 그 자리에 탁 엎어지니까 피 막 쏟아지거나 죽었다고 하면서 그 순경들은 또 지서로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있다 또 생각해봐니 이놈이 잘 죽었나 말았나 또 그 자리에 가보려니 가보니까 직상을 아예 맞은 그 옆으로 총을 나가서 맞은 순경들 가보난 막 그 피를 흘리면서 딴 데가 조금 또 고봤어 살아나려고 고보니까 이 새끼 또 죽자냐고 고봤다고 하면서 그 죽창 칼 가지고 가서 막 하근짓하는 나 그 너무너무 그 생각을 너무 잘도 억울해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억울해서 참 억울해도 할 수 없이 참 사는 게 참 내내 아버지는 48년 음력 12월 7일 날 대정읍 신도 1, 2에서 돌아가고 그는 그날 한 9시경에 산에 사람들이 그 신도 1, 2를 습격했는데 아버지는 그 당시에는 전부가 그랬으니까 민보단이라는 게 조직이 돼 있어가지고 아버지는 민보단에 가입이 돼서 그 밤에 근무서다가 산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총으로 쏴버리니까 돌아가고 형님은 여기서 같이 있다가 내려갈 적에 어떤 우리 형님은 또 무릉위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형님은 이 목수였는데 우리 소개 이전에 그 무릉 지서를 수리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일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도 다 끝나지 않고 그 뭐니까 무릉위로 내려간 거라고 했어요. 거기서 내려가서 한참 일하고 그 살고 있는데 48년 음력 12월 12일 날 고산 지세에서 와가지고 데리다가 12일 날 죽인 거라고 했어요. 무사만 죽이신 거요? 그야 뭐 자기네 마음대로니까 난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때 혼자만 죽었어? 우리 동네 사람은 혼자일 거예요. 소개된 사람들만 데려다 죽인 거 아니고? 아니, 그까진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 형님이 돌아간 당시 한 7명이 거기서 같이 총살당했으니까 48년 11월 6일과 7일 고산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집단 총살 이후에도 청수 사람들의 인명 피해는 계속 이어졌다. 올해 77인 양희봉 할머니. 산양이 고향이고 청수가 시댁이었던 할머니는 4.3 나던 해 친정어머니의 소상을 치르기 위해 일본에서 남편과 잠시 귀국했다 면회를 당했다. 당시 3살 된 딸과 출산 직전이었던 할머니는 49년 음력 1월 8일 도벌대에 의해 남편 임성치를 포함해 친척 5명을 잃었다. 고산서 우리 저 일본서 와신안에게 친척들 폭두라분한 어동랑 잘남거리 그 씨아지방 따문 게 심어가지고 이게 현안 심어단경 저 음식은 오랜 해인 그자 무조건 무사 오랜 임신 돌아가난 그게 간 오거터게 응아래가 영 죽여변 가급 예매가 바닥물에 물 예매 영 막 불 막 사람 들어가도 양 창창한 집대다 이게 강분아 시아지방은 어디서 또 산에서 활동해서 와? 예 산에서 심어가버려 산에 간 사람으로 언제? 그때 산에 간 줄 우린 모르고 우리 친정어머니 소상이 난 이제 저 일본서 와 죽이 마시 일본서 와 이제 소상이 먹은 가정 오전 이제 저
여전 일본마다나 다우시 공장 하는 거 허단 인부들 안 하면 난 허단 내버려 두게 예전문 계양 탁 난 가지 못해엔 그냥 끌려졌죠. 걔나 그게 허단 것들도 다 재산도 원 돈도 한 푼 어조라 보지 아니고 내비에 두고 경에 예전문 게 경 가지를 못하는 이제 떨은 난에 내 설에 들어오라. 경은 한 하고 다시 배에 누운 떨은 오난 이제 그 서삼석은 끌려 남편에 죽는 아한 아흘에 전에 나 죽이 죽은 떨은 청수 원 집이 어서 나서 다 하나 더 어서 난 집이 일체 어서 난이디 결국 청사람 마흔한 사람이 죽은 뒤 이제 먼다 개보해간 이제 그 여자 할망인 한 할망은 나 하나만 살아 임성칠이 예 임성칠이 성대 성배 걔는 혼디서 서일 혼디 죽게 빚지 임성운은요 임성운하고 이제 그거 시성제 언제 돌아가신 건지 정월 초에 드린 날 여드린 날 예 다 허르쳐나 한 번에 이게 한 번에 한 시간에 간 죽이구나 다 한꺼번에 예 한꺼번에 우산 앞 멍날 구 속에서 예예 예 이분들 한꺼번에 죽영 이디영 해봐 오직 너르게 처적허가 간부란 영 탁탁 헨 영 헨 얜 기어난 혹시 일어난 돌아나 가보댄 이놈들이 이젠 이 사람 손은 이래왔다 낭 묶고 이 사람 손은 이래왔다 낭 묶고 기어나 이젠 이 사람들은 이제 막 피나락이 하는 옷이 옷이니까 나가 시집 올 때 해놓은 옷 입들 옷들 하고 이제 그 뭐 되네 이제 그런 거 해놓은 그자 영양 가뭄망 해놓은 그냥 그 영장을 해놓은 올려오라 지기 우트러. 그냥 소개들 간 다 죽은 거. 예예 속가에 간 맛이. 아 그냥 다른 사람들도. 예. 예 다른 사람들도 그냥 속가에 간 그냥 오늘은 그 사람들을 봐줘 우리 불악 사람을 예 봐주면. 오늘 봐주면 이제 니는 이제 못 보는 거라. 그러면 그 속가에 가서 장막가에 막 이처럼 행살당 보면 장막가에서 야 유래간 야 아무 사람은 죽었으니 이거 아무 밭대간 죽이비 신이죠. 그냥 이래 나오라 하면은 강무죽과 나가면은 탁탁 쏘아비 맛이. 승경놈들이 경해비야. 걔는 이건 죄가 쉬어도 죽고 어서도 죽고 그냥 우리 집이랑은 경형 우리 원당들랑 경형 응할과장 죽였다 하고 이건 우리 속가에 간 곧간 땡킹 없대다 이게. 곧간 땡기자. 강범인 아이 어제 봐준 게 아무 사람은 못 밟구나 경형 보면 아이 원천학 저 아무 소난 같디간 막 죽이구나 그 저 식구들 오라네 저 막 부르마르들 해단 어디간 묻어서 경하고 경업되다 이게 경해 가는 게 한원이로 어디로 절로 막 그냥 저 친척 인원들만 속가에 내려갔는디 강우랑범인 며칠 되면 그자 얻고 그난 딱 청수 전적에 마흔한 사람이 그때 죽었대다 이게 고산에 소개해가지고 요 동네 여기 사람 사는 곳이었지. 아, 그 뒤에 마을과 멀리 떨어진 이곳 외딴 동굴에서 그 뒤에 남편과 친척의 시체를 찾은 예, 예. 양 할머니. 어느 쪽에서 시체를 찾은 그날 마을 사람들로부터 예, 남편이 잡혀가던 당시의 상황을 예, 예. 들을 수 있었다. 정월 초일날 날. 아 정월 초일날 날. 예, 예. 예, 음력 초일날 날. 예. 영형 이디묵고 다시 버금놈 이디묵고 아. 살아낭 도망가 가보든 경에 놔둬서 거기 오란 분은 어떤 상태로 되십니까? 다 죽였냥 그 총으로 팍팍 쏴보란 배설들 여기 막 나와 여기 배설들 뒤로 돌아서 했어 쏘나 쏜 생이 없다 경에 호란 나오는 한 사람은 아마도 벌론 안 죽은 생이라기는 죽창으로 영에 막 박아보란 죽창으로 박아보란 이제 다시 이제 또 그놈들은 다시 또 배설이 막 창지가 여기로 나와 우리 불악의 어른이 나 한 어른이 오란 산안 요 사람 사는 데서 산안 이제 뒷날은 연락이 간 아침엔 벌그난 아이고 양 아줌만 큰일 났었다 저 영영이 이제 영장을 해서 아프다 경안한 걔는 그 사람들 그 성들은 어디 간 지놈은 저 속가에 가난 여기저기 가보니까 이제 나만 거길 이 시란 이제 헐솟이 이제 다 치매로 해 얼굴들 감으면 그 피땡이 붙은 양 이제 막 저 영 대문짝 그 촌에서 올라올 때 어디 그 이주란 그 저 대문짝들 필은 영장을 영 하나성 놓아내 이제 그 이 흥갈흥갈 할 거야 이게 걔는 그것도 이제 노루 묶어내 이제 하나 올려가고 다섯 사람 필은 하나 올려다도 위 올려가고 그냥 역막이 영 좋아서 이게 그때 사이처럼 막 저래 이제 올라가는데 그저렇게 해서구나 이게 걔는 올라가 하나 올려다 놓고 이제 올려가는 안 이제 다시 들어 구루마쟁이 필은 구루마해내 저 우태로 올려다 태극바디간 묻어 죽이게 토롱해 무덤 철리고 형님 그러면 그때도 이게 일본군이 파놓은 예 일본군 이쪽하고 저쪽 어느 예. 그쪽에 아이고 이제 님들아 나도
있어요. 여기 맞지? 여기 여기입니까? 큰 거 큰 거면 여기 다 한 개. 예,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오니 마딱 죽으나니 머리 마딱 이쪽으로 오래 쪽으로 머리 힘 늦게 놔두신 게. 여기 오니까 그 당시가 선명하게 생각나시죠? 예, 예. 그때 전 영안이 캄캄해 나서 캄캄해서 우란우란. 그냥 사람으로 난 형 베리전 지금 하나하나 끄서내 가라니 못했지. 어두가 어두가 이제 형 깨끗하게 하란 형 밝은 거 해라지. 연달아 이 뒤에 돌들 다 덮어지고 저처럼 한 누룩들로 요런 돌로만 계란 요런 돌 아래 들어가. 그때 여기 그때 그 남편 되신 분 시동생 육초 또 육촌 처도 여기서 다섯 명이 여기서 돌아가시고 시체 수습은 언제쯤 했습니까? 아, 올려가는 거. 예, 토롱 하기. 토롱하는 거, 그, 저 연락, 아는 사람이 불화, 여기는 하나, 연락 하나는 진날 오란 해주기에. 진날. 그 영장을 내보영 되기에. 현안, 나 치매들 다 벗은. 시아지방들은 옷이 없을 거야. 내 신랑은 장기 올 때 입어놓은 옷도 쉬어도. 현안, 이젠, 그 벗은 이젠, 입은 옷에다가 얼굴들만 가려주기요. 다. 치매, 치매뿌기 여다뿌기니까 명이 치매 드드난 여다뿌기라네 이제 그거 실푹 섞여있는 가려우고 다시 들어 옛날 유등이는 거 우리 시집 갈 때는 그거 막 고급 뿌시라 주기 유등 치마는 벗어가지고 이렇게 용 전동에다가 그거 용 하나 써서 띠우고 경이 보기 싫으니까 피 막 벌가지난 경인 바깥들만 못 보게 해 경인하고 다시 우리 주인은 그 입어난 저 두루마기형 이신한 건 입지고 이제 떤 사람들은 나 다 옷 벗어내젠, 나글로 해내젠, 다 해. 그냥 치면 영엔 이제 가리반 피부뜨니까 가려우고 얼굴에다가 이제 맹기치마 복벌연에 경우고 유등치마 해영 전동 해내젠 해주고 경엔 그 영장들을 해주고 그러면 하나 올려가 하루방 다섯이나 하나 올려가 또 하나 허지다 동 다시 들어 또 버거보랑 벗에 하나 올려가 그러면 영 넓은 옛날 요만큼씩은 해서 넓은 문자이 겸 이게 이래 영장 놔그네 영형 그 하루방들 이제 녹고 안에 이제 영로 안에 이제 위다가 이제 찍혀요. 찍혀야 이제 영 저 서기관에 이제 그 노래 미에관에 그 영장 흰 영에 전람이네. 경은 우리 영에 말지 않은 그 찍혀있는 한 걸로 영영영영 다 안에 경은 하루방들 허이구나 이제. 일본에서 잠시 귀국했다가 남편을 잃게 된 양할머니. 할머니는 그 후 두 딸을 키우며 홀로 한마는 50여 년을 보내고 있다. 죽이래 감진해도 뒷날 다 전설한 거라고 나 동네 사람들 그 뒤 상점의 사람들 그게 노래일까? 노래가 아니고 이게 좀 무식은 마지막 말로 기억해 남편 되시는 분이 예예 그런 사람은 말 아니고 다 알았구나 죽으래 가는 줄 예 아니 죽으래 가는 줄 몰라 무사경 회신구 하다는구나 여기 사는 사람이 이제 원천하게 막 난리가 난 게 아저 심어다 죽이겠어 이제 어떤 게 죽은 데가 가서구나 하루만에 남편은 죽으려 가는 거 알았는 그 경험 아니고 예 남편은 죽이려 가는 줄 알았지 뭐라고 했는데 맞아 나 일름 부르면 그냥 일분 일름으로 여식구 죽이 일분간 일름으로 떠난 여식구 상 나는 떠난데 경마가 고하란 경 고하란 저거 사람이랑 고할 거니 또 조금 지난 이제 살려온 하루만에 또 올라간 거라 저 그 부산을 그 후부터는 이젠 소개미는 딱 정가가지고 말이야 거딱 출입을 못하겠고 상가는 맞다 불붙여 불고 그래서 다음에는 뭐 소개미니야 뭐 거제 간 것도 허느시 식량도 전부 내려가지도 못하고 참 생활이 아닌 그만큼 지나고 있는데 그 집안에 가면 그저 무조건 감시에 거는 시민 조금이라도 나오랭 이거는 이상 시민 그저 두드려 패고 그와 같으면서 잡고 거기서 좀 이상한 사람을 심어다 그네 두들려 패가가면 내 입어 저거는 응응 해가가면 아 이거 대답했다고 해요 그네요. 우리 큰 누님은 그걸 고랑족한 마랑족한 날 모르겠네. 폭도 대장이라고 해서
남편이 경수문다수라고 해서 영어니까 우리 누님은 그 당시에 그 결류는 그 전에 허였는데 해방되니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참 결혼을 했는데 이혼 좀 재혼을 했는데 그래서 그 뭐 그것도 뭐 합니까 나 가 우리 조은 누님 그냥 피해가 본 거지 그 덕분으로 모르대가니 그 덕분이야 그래서 사냥 쉴 때도 나도 참 고산 속에 가서 구원식이한테 많이 맞았지 조은 누님은 이제 우리 사냥 연화동 살 때에 나는 허주에 가버렸거든. 가근에 오랑 보던 우린 조수 허주 그때 댕겼거든. 간 오랑 보니까 누님은 식구식 모르지 오당 오라 보니까 거렁 댕길 때니까. 아 저기서 뒷날은 보니까 누님이 뭐 허영 심어갔다고 해서 그런가 우린 뭐 벌금에 허주에 가불고 어린 때고 하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모슬포간 심어가 좀 어디서 심어간지도 몰랐지 처음은. 그 나중에 소문 들으니까 뭐 모슬포 병장에 심어갔죠 하니까 병장에서 심어가신 뒤 그때 몇내 갈라지던 몇내 갈 수도 없는 거고 골아주지도 아니고 놈이 소문에만 들으니까 모르지 어디로 가신 뒤 그 나중에 결국은 집단으로 해서 죽은 후에서 봄난 때 소문 들어가 이 집에서 입은 옷을 기준 삼아가지고 신체를 처사다 했는데 중수간 땐 또 이제 처자서에 이제 가야 하지 안 가면 안 된대 이제 고산 가니까 그때 고산 지서에 들어간 그 나중에 모실부 시끄는 거장은 제가 봐서 예 모실부 대천병설에 시끌 때 거장은 본디 그 이상은 막 죽으신가 보다만 생각해서 예 생각했는데 그 다음 뒤태에는 2월달이 나니까 대전 형무소에서 편지가 와서 예 나는 살아있으니까 막 2, 3년만 살아남으면 상봉할 때가 날 거라. 걔면 뭐 그러는가 보다 생각을 해서 예, 생각을 했는데 그 2월달에 편지 오고 6월달에 나는 6.24변이 터져서 예. 6.24변이 터지난 대전형무소에서 세 번을 편지를 왔는데 예. 내복상 보내라 뭐 치수상 보내라 그 거장도 다 산 보내고 한데 그 다음에는 6.24가 터지난 그때부터는 딱 끊어져서 예. 그게 이젠 무소식이라 해. 좌인은 할머니의 남편처럼 청수리 사람 중 현재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은 11명이다. 토벌대의 명령에 따라 살기 위해 소개한 청수 사람들. 그것은 곧바로 죽음이었다. 소개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무 죄 없이 죽어가야 했던 처참함. 아버지 얼굴조차 보지 못한 유복자는 오늘도 제사를 올리며 한없이 목놓아 울고 있다. 후사가 없어 양자가 제사를 지내야 하는 애통함. 남편의 마지막 말이 미아리 쳐서 50여 년을 홀로 살아온 할머니의 한 많은 세월. 사삼을 증언해줄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요즘. 사삼의 피맺힌 역사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후손의 가슴팍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이 기억하는 한 사삼의 피비린내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